지금까지 라잉을 두 번을 먹어봤는데, 첫 번째 라잉은 어제였지? 그때 마카티. 마카티. 거기서 산 마라잉. 와, 좀 별로였어, 솔직히. 두 번째 라잉은 예전에 그 까발렌. 까발렌이라는 그 뷔페 식당에서 먹은 라잉이었는데, 필리핀 사람 까발렌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그 비디오의 제목을 Rediscovery of 라잉. 이라고 했잖아요. 라잉 맛있었어요, 그때. 처음 먹었을 때 라잉 맛이 정말 별로여가지고, 아, 이거는 정말 네임이 안 맞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검색을 좀 해보니까, 이게 타로 잎이에요. 근데 한국에서 타로가 먹는 음식. 그 토란이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네, 잎보다는 보통 그 토란 그 줄기, 스트링. 한국 육개장이라는 음식, 잔치할 때 항상 끓이는 음식인데, 거기에 토란태가 들어가요, 항상. 근데 토란 잎. 으로 만든 게 라잉이더라고요. 일단 오늘 재료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대부분 필리핀을 대표하는 재료들이에요. 뭐 돼지고기, 그리고 바곰, 그리고 피쉬 소스, 뭐 코코넛 밀크, 그리고 뭐 기본 야채, 그리고 마지막에 뭐 빨간 고추 이 정도 준비를 하시면 될것 같고, 이 만드는 거를 그 빠살로봉 빠살로봉 피노이, 예, 아니고. 빨라쌍 피노이, 예, 빨라쌍 피노이 영상을 봤는데, 기본적으로 비콜 익스프레스랑 비슷한 것 같아. 비콜 익스프레스에다가 라잉을 좀 첨가해서 만든 게, 이게 라잉이야. 필리핀식 라잉 요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레시피가 있는데, 가장 간단한 레시피부터 제가 한번 따라 해볼게요. 일단은 코코넛 밀크를, 이게 뭐 코코넛 요리기를 베이스로 해야 되기 때문에 코코넛을 아끼면 안될것 같아. 조금만 더 넣을게요. 좀 보자랄 것 같아. 이 정도. 네. 좀 남겨둘게요. 마지막에 좀 더, 네, 넣어야 될것 같더라고요. 네. 양파, 생강, 마늘. 기본, 네. 향을 내주는 야채를 넣고요. 돼지고기도. 자, 뭐 거의 비콜 익스프레스랑 비슷해요, 지금 사실. 미세스 불불도 한 번도 안 만들어 봤대, 라잉을. 아, 바공을 안 넣었네요. 바공을 이 정도? 좀 더? 저 같은 한국 사람이 여행 가서 먹는 필리핀 음식들이 많잖아. 그리고 정말 현지인들이 먹는 음식들이 있고. 근데 이 라잉이 딱그 경계선에 있는 음식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아까 오빠 구글링 해봤는데 비콜 음식이래. 자, 일단 타로 잎을 넣어볼게요. 담배 냄새 나고? 참고로 이거 한국에 7,000원어치입니다. 네, 비싸요. 여기서부터 비주얼이, 이제 한국 비주얼은 절대 아니야. 자, 한번 뒤적뒤적. 자, 타로 잎이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물을 좀 넣을게요. 어쩔 수 없네. 쏘리. 자, 됐어, 됐어. 조금씩. 나 고춧가루 넣고 싶은데, 지금. 자, 까나리를 좀 넣고. 이 타로 잎하고 코코넛 양 조절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아요, 솔직히. 네, 타로 잎을. 근데 그 아저씨는 아까 코코넛 잎이 되게 많았어. 알았어. 근데 영상에서 저기 제주에 밖에 안 썼어? 보여주잖아. 저기밖에 안 보여주는데. 아, 유튜브 다뻥 많이 쳐요. 제가 편집으로. 보면은. 갓노스. 오빠도 좀 이따 편집할 때 이거 물안 넣, 편집 빼버릴 수도 있어. 그치? 괜찮지? 오래 안 걸리네. 마지막으로, 이게 좀 멋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코코넛 우유 남겨놨던 거를 붓고 살짝 확 끓이고 마무리. 예, 네. 맞지? 코코넛 밀크 남은 거를 넣고, 고추 잘라놓은 거. 자, 이렇게.
아, 이제 그 라잉인데, 그 라잉. 라잉. 아까 불불라잉. 불불라잉. 아까 그랬지만 지금까지 50%의 확률로 제가 먹었다 안 먹었다 그랬어요. 맞아요. 그때 마카트에서 먹었던 라잉은 뭔가 맛있게 만들려고 뭔가 딴 걸 넣은 것 같아. 근데 그게 내 입맛에 너무 안 맞았어. 이거는 그냥 순수하게 코코넛 딱 그렇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필리핀식 덮밥의 해석. 솔직하게 말해서 비주얼은 별로 안 좋아. 게장, 게 내장. 맛도 약간 게 내장 맛 난다. 맛있어? 물김치라 그래요? 안 매운 김치? 약간 피클 스타일. 아니 색깔만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살짝 게 내장. 필리핀 사람도 게 내장 뭐? 그 안에 그럼 너무 맛있어. 맞아. 그거 약간 크림이잖아. 색깔도 비슷하고 맛도 살짝 나. 맞아. 그러게. 살짝 나. 육개집 불불은 지금 흰밥이랑 먹으려고 밥 하고 있어요. 나는 나이 중이니까 건강한 밥을 먹어야지. 모든 한국 사람들이 이걸 좋아할 맛은 아닌 것 같아요. 한국 사람 중에서도 게장 안 먹는 사람 있어. 그 안에 거. 아, 그런 고소한 맛, 그 깊은 맛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할 거고 아니면은 좋아할 수도 있어요. 빨라상 귀노이 고마워요. 그냥 그대로 따라한 거야 솔직히. 다음에는 좀 다른 메뉴의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이거 매일 잘 먹었다는 뜻이잖아. 맞습니다. 제가 무사시 불불 흰밥이 지금 다 됐대. 꼭 흰밥이랑 먹어야 되겠어?